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명회를 내일 성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국토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밝히는 행사라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성산 주민들도 배제한 채 다른 지역에서 열리면서 반발을 샀습니다. 착수 보고회가 열린 지 20여일 만에 국토부가 제주에서 다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2공항이 추진되는 성산읍 지역에서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방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주민들과 공동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채 일방적 입장을 설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설명의 시간도 1시간에 그쳐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막아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만의 주장을 담은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 될 것이고 이 잘못된 설명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결사의 각오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토부는 반대단체들의 공개방송 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론조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 그래서 이제 순수한 그 사실관계 확인 측면에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지. 네. 뭐 지금 반대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또 구제 조건을 다시고 계신데 네.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단 조건을 철회하고 내놓은 제안들을 국토부가 잇따라 거부하면서 내일 설명회에서는 물리적 충돌까지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